반갑습니다. 논산 통합 농민혁명 개선사 회장 김선덕입니다. 원래 글을 쫙 써갖고 와서 잘 읽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. 앞에 퉁을 치고 노래하시는 분들 얘기 딱 들으면서 더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. 네. 아, 퉁물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. 그죠? 저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좋겠고, 거기에 딱 부족한 거 하나, 실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막걸리 한 잔 같이 딱 들이켰으면 금방 청하로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.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저희들 다 꿈들을 가지고 사셨잖아요. 저도 옛날에 꿈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말씀드리긴 조금 그래요. 왜냐, 꿈하고는 좀 딴 쪽으로 왔거든. 그리고 또 하나 되자는 그런 의미의 또 얘기를 해주셔서, 그 노래를 해주셔서, 제가 동학을 논산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진짜 하나 돼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. 저희가 어제 그 동학 올해 행사로서 그 전적지 답사를 했습니다. 싸움했던 데들 유적지, 사적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그런 데들 다니면서 논산의 전적지가 유적지가 아주 많아요. 저희가 어제도 많이 빼놓고 가면서 황화대 소토산이라고, 그 대림아파트 뒤에 산을 얘기하고 있는 소토산, 그 다음에 노성산성 앞에 연중고택, 그 다음에 연산의 여산관악터, 황산성, 뭐 이렇게만 다녀왔는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. 은진관악터라든지 대둔산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, 어제 다니면서 제가 전 그런 물음을 자꾸 가지면서 다녔어요. 과연 이분들은 왜 그때 그렇게 싸움을 했었을까? 무엇을 위해서? 왜? 나는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다녔는데, 사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잖아요. 공주 우금치에 가서 그 고개 하나를 못 넘고 다들 수십만 명이 거기서, 수십만은 아니죠,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시산이 해례가 돼서 돌아가셨는데, 그분들이 그 정보를 몰랐을까요? 일본 놈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총에 대한 그 얘기를 몰랐을까요?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? 죽창이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.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게 화승총입니다. 거리 한 30m에서 50m 나가는 그 화승총. 우리나라 현실에 사냥하는 총 정도, 그 정도밖에 그 대비책이 없었습니다. 그 사람들이 200m 거리를 쏴서 맞출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는 일본 놈들 앞을 갔어요. 과연 왜 갔을까? 내가 가면 죽는다고 뻔히 아는데. 1차, 2차, 3차 계속 싸움을 하러 갔어요.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던 거 많이 봤는데도 또 갔다. 왜 갔을까? 무엇을 위해서? 제가 어제 그러면서 논산의 그 유적지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까 꿈 얘기하셨잖아요. 그분들이 꿈꿨구나, 진짜. 자기의 세상, 내 세상을 위해서, 아니면 내 후손에게라도 무엇을 주기 위해서 싸움을, 또 죽으려라도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. 옛날에 신경일이라는 사람이, 시인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시를 썼다고 저희 가끔 이렇게 그 시 낭독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듣고 합니다. 과연 그분들은 하늘을 보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하늘을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. 어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. 논산 지역은 그 실적으로 그 동학 관련된 유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잘 드러나지 못했고 드러나지도 않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저희들이 앞으로 진짜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, 저희가 그 계속 이제 외부에서 저희 논산을 그 또 동학을 그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을 해서 초청 강연을 계속 듣고 있어요. 예, 아주 귀한 분들을 좀 모시려고 이번에도 공지를 합니다. 당장 내일 모레 화요일날 원광대 총장님을 모셔서 저희 전투 중에
묵음치 말고 묵음치에서 팩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군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 진산 쪽에서 넘어옵니다. 그래서 어디에서 머물렀느냐? 연산 가나타에 그 밤에 들어와서 이제 머뭅니다. 이 정보를 종합군들이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대비를 해요.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공주나 이쪽에서도 밀려오지만 이게 또 후방도 때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대비를 해서 싸움을 합니다. 그래서 전봉전 부대 쪽하고 김계란 부대 쪽하고 같이 모여서 여전 한강성에서 그 정식으로 싸움을 합니다. 이때 저희가 총으로 유일하게 전투 중에 일본군을 한 명을 죽입니다. 네. 근데 일본군 애들은 여기서 죽었다고 안 하고 그 북진우 선영이라고 하십니까? 청일전쟁을 했던 성완전투에서 죽었다고 표현을 해놓고 일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. 일본에서는 그 성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. 마지막에 그 북진우 선영이 나옵니다.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 전투에서 죽은 걸로 이 사람을 미화해서 이제 그게 가는데 하여튼 그런 저희의 사정들이 있었던 거고 진짜 저희들 총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유일한 그런 연산 전투에 대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 강연을 듣습니다.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김홍신 문학관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그 두 번의 강의를 김홍신 문학관에서 잡았습니다. 일주일 단위입니다. 엉망대 총장님 오셔서 9일날 하시고 16일날 윤석사님이라고 또 동학 그 아주 많이 공부하시고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은 그 최시영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동학 정신에 대해서 선양사업단에 계신 최인경이라는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 최시영이 생애라든지 또 전국에서 이 동학 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. 저희가 논산에서 소토산쟁이라 하잖아요. 소토산은 작은 언덕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찾지를 못했어요. 지금은 위치가 거의 나옵니다.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들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어디서 황화대까지 1200m라는 메자수를 딱 써놨습니다. 그때 당시 애들은 포를 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에 정확하게 그 지적이 됐고 정확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대림아파트 지금 대림아파트 뒤에 산 전체가 소토산이었다. 작은 언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재 지형하고 이름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찾았던 것 뿐이지 거기가 맞다. 옛날 분들은 거기를 해골산이라고 백골산이라고 이렇게 했던 해골이 많이 나왔던 그게 그 동학 때 싸웠던 분들의 그 흔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모여서 그 공주까지 올라가는 진경로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22일 날 강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쭉 강연들을 하고 그 다음에 28일 날 저희들 나름대로 논산 지역에서 그 동학극을 합니다.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 논산 관련해서 동학 관련해서 시나 산문이나 운문 이런 글쓰기나 그리기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. 이건 12월 16일 날 하는데요. 그 전에 이제 글 받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교육감님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앞으로 행사를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같이 오셔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으로의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까 또 논산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